이 스튜디오에도 반가운 초대 손님들이 함께합니다. 최연소 걸그룹 쿠키 그리고 OST계 떠오르는 샛별 나경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인사를 우리가 나누도록 할게요. 나경 양부터.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4월 5일에 2020 불새 OST로 데뷔하게 된 가수 나경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쿠키. 안녕하세요. 저희는 귀엽고 상큼한 쿠키입니다. 예쁘게 봐주세요. 예뻐요. 우리 쿠키는 원래 5인조라면서요. 맞죠? 네. 근데 오늘은 스튜디오 사정상 3명이 이렇게 함께하게 됐는데 각자 한 명씩 인사도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상큼한 레몬쿠키 수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분위기 메이커 아몬드쿠키 소윤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랑스러운 체리쿠키 한나입니다. 와! 자, 이렇게 오늘은 네 친구와 함께합니다. 우리 나경 양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데뷔를 했다고요? 네, 저는 어렸을 때부터 가수라는 꿈을 가지고 지금까지 오게 돼서 이렇게 운이 좋게 OST로 딱 이렇게 참여를 하게 돼가지고 데뷔를 하게 됐습니다. 아니, 몇 살 때부터 나는 가수가 돼야지 이런 생각을 푸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사실 초등학교 3학년 그쯤부터 가수가 되겠다 했는데 본격적으로 시작한 건 5학년 때부터. 아이고야, 일찍 시작했구나. 네. 쿠키 멤버들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나는 가수가 돼야지 하는 그런 목표 의식이 있었던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우리 수아 친구죠? 네, 네. 처음부터 내가 가수를 하겠다는 아니었고요. 원래 저의 첫 꿈은 배우였어요. 물론 지금도 배우의 꿈을 접은 건 아니고요. 배우도 꿈이고요. 네. 가수도 꿈이에요. 우리 막내 소윤 친구는? 저는 초등학교 1학년 때 1학년 때? 네, 그때 춤을 배우기 시작했었는데요. 응. 5학년 때 딱 가수를 꼭 제가 해야만 말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오, 운명적인 뭔가가 있었구나 느낌이 마음에. 네. 한나 양은 어땠어요? 저는 맨 처음 꿈이 발레리나였거든요. 어릴 때부터. 멋있다. 발레리나. 그런데 그 꿈을 살짝 접고 네. 연예계 쪽을 꿈꾸고 있어요. 솔직 토크 하나만 물어볼게요. 나 솔직히 엄마가 아빠가 시켜서 했다 하는 친구. 손! 없네? 아무도 없네? 아, 이럴 수가. 당황스러워라. 아니, 삼촌은 옛날에 그 엄마 아빠가 시켜서 한 것들 좀 많았거든요. 우리 친구들은 그런 세대가 아니라는 걸 정말 느끼게 됩니다. 자, 이렇게 오늘 쿠키와 나경 양 이렇게 만나보고 있는데요. 저희가 또 라이브를 들어볼 시간이에요. 우리 쿠키 친구들 라이브 불러야 되는데 지금 준비됐어요? 네. 네. 저희가 부를 곡은 저희 쿠키의 데뷔곡 정말 널 사랑하나 봐 라는 곡입니다. 쿠키의 노래 정말 널 사랑하나 봐 라이브로 함께합니다. 정말 널 사랑하나 봐 가슴
정말 널 사랑하나 봐. 쿠키의 노래였습니다. 와. 막 떨리죠? 네. 많이 긴장한 거 심장이 콩닥콩닥. 아니, 쿠키 친구들 데뷔한 지 몇 개월 됐어요? 한 달? 한 달 동안에 사실 요즘에 활동하기도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네. 진짜 라이브 할 기회가 몇 번 없었을 것 같아요. 그죠? 네. 오늘이 몇 번째 라이브예요? 처음이요. 처음. 방송에서 처음? 네. 잘했다! 자, 이렇게 오늘 나경양 그리고 쿠키 멤버들과 함께하고 있는 지금은 런투입니다. 지금부터 나경양의 라이브 함께합니다. 모든 순간이 행복해. 후! 나경양의 라이브였습니다. 모든 순간이 행복해였는데요. 나경양 그리고 쿠키 멤버들 수아, 소윤, 한나 모두 모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인방송 90.7MHz에서 매일 오후 2시 5분부터 4시까지 방송되는 지금은 런투유 김동혁입니다의 목요일 코너입니다.